낮은 열차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침례하신 그 러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몰랐습니다. 무심히 받을 수 없는 이 물고기를 받고 우리는 더욱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얽매입니다. 장군님,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를 받들어 우리가 이때까지 하지 못한 그 일을 더 잘해서 이들은 존경하는 대장 동지 어깨에 실린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바쳐주신 러거를 생각했으니 오늘 장군님이 생전에 사랑이 어린 물고기를 공급하는 저의 심정은 장군님의 사랑에 먹이 매어 그러는 심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다시 운정어린 동태와 총호를 바꿔보니 정말 우리 장군님께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장군님께서 그렇도록 우리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터려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초항도 강행군을 하시다가 순직하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년 장군님께서 달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중년은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강성대구 건설에 조금이나마 조금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